안녕하세요. 모바일 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더운데요. 아침에는 날씨가 맑았다가 지금은 구름이 많이 꼈네요. 여기는 인천에 있는 만석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좀 왜 이쪽을 구경하러 왔냐면은 이쪽 지역이 그냥 시대로 따진다면 1950년대 1960년대 이런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개발이 되면은 보기 힘들 모습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타임캡슐처럼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관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많죠. 아파트 이쪽은 저는 이제 아파트는 뭐 최근에 뭐 10년 뭐 전이라든가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겠죠. 여기는 이제는 좀 상당히 오래된 집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일제시대 이쪽에 만석동이 인천 만석동이 부두가하고 가까워가지고 일제시대 그리고 1950년대 이럴 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50년, 뭐 7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쭉 보겠습니다.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기와는 아니지만 스트레이트인가요?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일본 스타일의 그런 집입니다. 인천에 이렇게 뭐랄까요? 옛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동네가 저 인천 저쪽에 수도국산 달롱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전에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는 저는 거기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만석동 이쪽이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옛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동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집들의 스타일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유공원 쪽에도 이런 식으로 집 간에 이격이 없이 다 붙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다른 집들이죠. 창문 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도 그렇고요. 보통 여기 있는 집들이. 예? 아 근데 실내 마스크는 괜찮아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하면 이렇게 저기는 아파트 여기는 한 80년 이상 된 집 상당히 대조적이죠. 시간과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작은 이런 좀 뭐랄까요 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작은 이런 쉼터 같은 곳이 있네요. 앞에 있는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아, 저 문 보십시오. 저 문요. 와, 진짜 옛날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창살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집도 다 옛날 일본 스타일의 집이라서, 한 뭐 일제시대에 지어진 집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붕 같은 거는 약간의 개보수를 했겠죠.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 부득가에 이제 일본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이런 사람들 그 당시로서는 조선시대라든가 근대의 사람이겠죠. 이런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쉼터 이런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본 건물이 이 집이 인상적이네요. 한번 창문을 한번 또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측면 창문도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건물 보십시오. 진짜 오래된 건물입니다. 분위기가 다 보면 일본 스타일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런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 앞으로 인천 뭐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모습 이제 구경하기 힘들겠죠. 네, 저 모습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진짜 저렇게 뭐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인지 뭔지 몰라서 저런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나무 보십시오. 나무 너덜너덜 일어난 거 보십시오. 여기 대부분의 집들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이 다 살고 있는 곳이고. 저 창문 보십시오. 저는 옛날 이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창문 아니까 문인지 창문인지.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골목 안쪽으로 가면 막 골목이 있고 그래요. 이쪽이. 네, 보십시오. 오래된 흔적이 보이죠. 여기 실제로 사람들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이쪽 방향이 이제 바닷가 방향. 저기 산이 월미도가 보이네요. 저쪽이 저 숲이 작은 산처럼 보이는 게 자유공원입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이죠. 네, 한번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죠. 실제로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옛날 가게, 지금도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가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금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봤던 곳이죠.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그때부터 지어진 건물들은 인천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집이 많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에 이렇게 예쁜 그림도 있네요. 이 문 보십시오. 작은 텃밭도 있고요. 예, 어떻게 잘 보셨죠? 오늘 이렇게 인천 만석동 한번 이렇게 옛 모습을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모바일 투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눈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